인공지능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시하시는 세계가 돼요. 여러분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그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30년까지 15분 도시를 만들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점점 좋아질 거라고 말해요. 모든 도시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15분 도시 정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요 그냥 15분 20분이 아니라요 15분과 20분이 되는 도시에서 벗어나면 벌금을 내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못 돌아다녀요. 고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언제까지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예요 실제. 왜 이게 통제가 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동수단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들이 목표를 언제로 잡는다고요? 2030년으로 잡고 있어요. 2030년으로 잡으면서 그들이 스마트 시티를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서 만들고 있는데 어떤 스마트 시티들이 만들어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사우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Introducing the new horizon for Riyadh, a new icon, the Mukab.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사각형 모양의 초대형 마천루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00m에 달하는 정사각형 모양의 건축물, 무카브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우디 도시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닮은 형태로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가 통째로 들어가는 규모라고 해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 건물, 사우디가 경제발전계획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내놓은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수도 리야드 북서쪽에 세워질 전망이고요.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도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서요. 완공되는 2030년에는 리야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카브에는 11만여 개의 주거 및 숙박시설과 2만 7천 평의 상업공간, 기술, 디자인 대학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요. 사우디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이 무카브 안에서는 우주선 모양의 로봇이 날아다니고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풍경이 시시각각 바뀌기도 하는데요. 마치 최첨단 미래 도시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2030년까지.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나눴던 인공지능 모든 기술과 제가 저번에 와서 나눴던 메타버스의 모든 기술이 총집합돼서 뭐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곳에서 뭘 만들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막 한가운데 짓는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첨단 미래 도시 네옴시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 면적 44배에 달하는 2만 6,5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표방한 네옴시티 크게 세 곳으로 나뉩니다. 관광단지 트로제나, 산업단지 옥사곤, 그리고 주거단지 더 라인인데요. 먼저 북쪽 산악지역에 자리잡을 트로제나는 친환경 관광단지로 1년 내내 스키 등 야외 스포츠 활동과 산악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는 1,500m에서 2,600m에 이를 정도로 높고 2029년에는 이곳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남쪽 바다 위에 조성될 옥사곤은 팔각형 모양의 수상도시입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각종 첨단 산업의 기업과 연구소가 마련될 예정인데요. 이곳은 자동화된 항만과 디지털 공급망을 이용해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더 라인은 자급자족형 주거도시로 네옴시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170km로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직선 거리와 비슷하고 높이 또한 500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우리나라의 롯데타워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인구 9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 집과 학교, 직장, 병원 등
주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시설이 한 곳에 들어섭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로지 거대한 이 건물 하나만 세워지는데요. 도로와 자동차 등이 없어 배기가스 배출이 없고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며 고속열차로 도시 양끝까지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00m 안에 초밀접으로 돼 있어서 쭉 길게 엄청난 도시를 만듭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도 역시 2030년까지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2030년까지 모든 기술을 총집합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도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전략인 줄 아세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처음부터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처음으로 만드는 성이 나오거든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러분? 에녹성이죠. 에녹성.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떠나요.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를 쌓았어요?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성으로 어떻게 해요? 성을 딱 만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피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바벨론 시스템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 보고 뭐라 했어요? 너가 돌아다니면서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을 만들어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저주와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가인의 후예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니므릇이죠. 이 니므릇이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요?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시날 평지에서 누가 성을 만들었죠? 10장에 보니까 니므릇이 만들었죠. 우리 10장 8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9절.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시날 땅이 뭐래요? 바벨이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니므릇의 나라죠. 니므릇의 나라가 바벨 땅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이 니므릇의 나라는 바벨에서 어떤 일어나느냐.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이들도 역시 성을 만들어요. 왜 성을 만드느냐? 예루살렘 성을 표방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까 사우디에서 만들었던 그 정사각형 모습 보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모형을 그대로 본땄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신이 되는데 누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요. 신이 돼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는 것.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그 위에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왕이 돼서 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 세상의 임금인 애굽 왕이 어떤 짓을 하게 합니까?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색을 건축하게 아니라. 아멘. 그들이 성을 만들게 해요. 성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부르심을 놓치게 해서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편한 세상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더 편했던 땅이 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성을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편안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성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쭉 마지막 때까지 사단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놓치고 있으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성에서 왜 탈출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 성은 너무 편하고 너무 따뜻하고 우리가 보기엔 살기 좋은 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안주하기 시작하고 이 성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성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것이 통제당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찍은 영화가 있어요. 그게 넷플릭스에 있는 블랙 미러라는 이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스마트 시티가 딱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Lacey. 렌즈를 끼고 있어서 증가 현실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신용 점수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I am wonderful. 신용 점수가 안 깎이려고 일부러 웃는 겁니다. I'm so sorry. That flight is canceled. What? So when is the next flight? Yeah, they're all kind of full. I booked this weeks ago. It's my best friend's wedding. I'm sorry. I have to get there. I have to. Okay, let's see what we can do. Thank you. I see there's one standby seat on another plane leaving tonight. That's reserved for members of our Prime Flight program. You got to be a 4.2 or over to qualify. Oh, I'm a 4.2. Mm-mm. I'm afraid you're actually a 4.183. Oh. Well, that's not my fault. Some woman dinged me down in the counter. Can't you just... I'm sorry, it won't let me book it without the correct ranking. But it's so close. There's just nothing I can do. Christ, I mean, surely. I'm gonna have to ask you to moderate your language then. Sorry, it's just... I'm maid of honor. I cannot miss this wedding. And I am so sorry about that.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떤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가 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신용 점수를 매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점수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원하는 방침을 따라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안 올 것 같죠? 실제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They're constantly monitored by facial recognition cameras that are able to instantly put a face to a name. Now the Chinese are also ranked, given a mark out of a possible 950 points. A score in the 700s is considered good. Around the 500 mark is not. For now, the number is a sort of bank credit rating, keeping track of everyone's spending habits. I think being ranked is a good thing. A society has to have rules. It forces us to be well-behaved. It may seem scary, but it's just like that here. We're used to it, and anyway, we don't have a choice. But in an effort to keep all of its subjects in line, Beijing is taking the system a step further in 2020. It's aggregating data gathered by banks, private companies, and the state to rate if someone's a good or bad citizen. By using the most data possible, the so-called big data, the system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rebuilding a moral society. The state will go over every detail of a person's life with a fine-tooth comb, their financial situation, spending habits, career, even behavior on social media. Criticizing the government online or displaying outward signs of wealth is a no-no. On the other hand, raising the party or giving blood increases your social credit. Xiaowen Wang is a model citizen. Married with a child, she has a job in a retirement home, no debts, and she wouldn't dream of jaywalking. As a good citizen, I respect the rules of the road. If I didn't, I'd lose points on my social credit. In theory, everything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social score, even the most innocuous errands like supermarket shopping.
When Xiaowen Wang makes an electronic payment, her purchases tell the state a lot about her. Buying cigarettes would count against her. On the other hand, nappies show she's an attentive mother. Beer could indicate alcoholism. She'd be better off buying water. In this pilot city of 8 million people, there are only 18,000 model citizens. For Xiaowen Wang, there are perks to be had, such as paying half price for the bus. I get discounts for all public services, even at museums. And the library is free for me, thanks to my school. A good score brings benefits, but people with low scores lose rights. The cinema names and shames people considered untrustworthy, plastering their details, even their addresses, across big screens. It's a matter of principle. Those people have to be condemned. Those people aren't honest, so they have to pay the price. The Supreme Court has created a blacklist for so-called bad citizens, those whose ratings have dropped to zero. On it are companies, but also 23 million people to date. Among them is this journalist, Liu Hu. He got a little too close to uncovering corruption among high-profile party members. After being sued for defamation by the subject of a story he'd written, he was blacklisted. But he only realized when he tried to buy a train ticket and was told he was banned from traveling. That tells me I'm still on the blacklist. Punished because he's been branded untrustworthy by the state. Once you're blacklisted, you can no longer get a bank loan, start a business, buy an apartment, or even send your children to a private school. Liu Hu is among a tiny minority of people who have dared to criticize the system, which some are calling a digital dictatorship. I worry, because I think many people like me will be deprived of individual freedoms, and all of us will live with restrictions of one kind or another.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티가 조금씩 구상이 되시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우리를 통제할지가 불보듯 뻔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챗GPT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죄의 기준을 정해버려요. 공산당을 찬양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인이 돼버려요. 신용불량자가 돼버려요. 내가 돈이 있어도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구매를 못해요.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정부를 찬양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이제는 먹을 것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이 점점 더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돈이 하나가 돼야 돼요. 돈이 가상화폐가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뒤에서 몰래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빅브라더 시스템 안에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돈을 어떻게 해요? 화폐 가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장면 보시면 SV은행이 어떻게 해요? 파산되기 시작해요. 미국 달러가 최고라고 말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행이 무너지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면 SVB 사태는 트위터가 촉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론을, 뱅크런 상태가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뱅크런 상태는 동시다발적으로 은행에 맡겼던 돈을 다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트위터라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안함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떡해요? 내 돈을 뺏기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돈을 다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언론을 통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빼기 시작해요.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뱅크런 상태를 예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뱅크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다음 장면에 보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나라들이에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나라와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뱅크런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뱅크런 상태가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평생 모았던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돈의 가치가 사라지고 이게 지푸라기처럼 돼버린다는 사실에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이 뱅크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디지털 화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SV 사태 때문에 두 가지가 올라가요.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금이 올라가요. 일주일 사이에 금이 5%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금보다 더 오른 게 있어요. SV 사태가 딱 터지고 5일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어요. 이 비트코인이 몇 프로 올랐대요? 24% 올랐대요. 왜 24% 여러분 올랐습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비트코인이 다시 뜬 이유, 가상화폐가 다시 뜬 이유가 뭐냐? 뱅크런의 공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뱅크런이 일어나고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현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현금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가상화폐로 통일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돈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 그게 세계 1%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돈을 휩쓸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돈줄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이 악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대요? 돈에서부터 시작한대요. 사역자가 왜 무너집니까? 돈의 유혹 때문에, 탐심의 유혹 때문에. 선지자들이 왜 무너져요? 돈을 탐하기 때문에. 게하 씨가 왜 무너졌어요? 돈을 탐하기 때문에. 이 돈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몬신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은요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세상 꼭대기에 사람을 올린 다음에 돈줄을 잡게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영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나눴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나눌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이걸 잘 소화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그냥 육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어떤 영이 일어나는데요 역사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일한다.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일하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성령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에게 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겔 28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에 가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니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여러분 피할 친구들 뭐라 그랬어요? 이거 두로 왕이라고 했어요. 두로 왕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로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두루 왕이 아니라 그 천사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이 사단이요 뭐라고 말했어요? 교만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어디 앉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 앉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 계시록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큰 음녀죠. 큰 음녀. 큰 음녀가 바다 가운데 앉아가지고요 적그리스 통치를 하는 일이 점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처음부터 뭘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통치를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뭐를 얻어요? 재물을 얻으며. 여러분 사단은요 이 지혜를 가지고요 사람에게 뭘 주냐? 돈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의 역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돈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요, 사단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을 한대요. 자, 5절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여러분 그 지혜로 사람에게 뭐 주냐,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겠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이 많은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버리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버려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제 우리가 평생 이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말한 대로 다 일어납니다. 이벤트 201이라고 알죠? 그들이 이벤트 201을 통해서 전염병을 막는 실험을 했어요. 그 뒤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최근에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IMF에서 금융 시스템에 사이버 테러가 있을 것이다. 다음 PPT 띄워주세요. IMF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예견한 것처럼 엄청난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돈을 한 사람이 통제하고 그 가운데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전략과 돈줄을 끊는 것, 은행을 무너뜨려서 돈을 하나로 만드는 모든 전략이 시작됐어요. 기술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있으면 되느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이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2020년부터 계속해서 하나의 아젠다를 내놓습니다. 그 아젠다가 뭐냐? 우리 영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Yeah, so I think what's important for policy is really to change the rules of the game, no? So that sustainability becomes the easier choice, not just for the people, but also for the companies, no? So I think an important measure in Switzerland was to have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for energy efficiency, but also then changing the way districts work. For instance, in Zurich, we have a lot of districts where you actually don't need a car. And by doing that, no, people don't buy a car, and it's not felt like actually they would like to have a car, and they are not allowed to have it, but they simply don't need it. I think, for instance, Biden's suggestion that the government only buys with companies who commit to Paris, who commit to science-based targets. I think that's a smart policy. And policy needs also to be smart, because again, we need to have the buy-in from all the population.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돈줄을 다 끊어놨어요. 모든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아젠더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아젠더를 뭘 가지고 왔느냐? 기후위기를 가져와요. 여러분 그래서 전 3년 반에 적그리스가 통치하기 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땅 3분의 1이 불타기 시작해요. 바다 3분의 1이 불타기 시작해요. 물 3분의 1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후의 3분의 1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기후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 지금 기후의 위기, 셋째 인까지 떼져서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더 기후의 위기가 우리나라 가운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 때문에 바벨론 시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